이어서 28층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8층 테오와 오롤리가 나오죠. 자, 이럴 때는 앞에는 린, 맥키르, 클레미스, 데머리를 사용 중입니다. 자, 보호진영 딜로르는 미오를 사용 중입니다. 자, 여전히 용치됨입니다. 잠재능력도 변함없이 지출됨입니다. 자, 보석도 그대로입니다. 뭐 스마트 보석이 없으신 분들께서는 그냥 잠재능력만 변경해 주셔도 아주 넉넉하겠죠. 바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28층은 껍데기를 먼저 빼줍니다. 자, 우선은 파마 염주공으로 껍데기 3번도 까고 방어력 감소 디버프도 걸어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 테오랑 제 면역이 별로 없구나. 자, 바로 사륙의 춤으로 제거를 해줍니다. 자, 그러면 테오가 불사로 살아나겠죠. 바로 턴감소를 써줍니다. 자, 2라운드도 동일하게 껍데기를 먼저 빼주고 우선은 저는 용린성화를 쓰겠습니다. 용린성화를 쓰고 자, 이렇게 흑익마늘참 바로 클레미스 버프를 켜주면서 버프도 주고 이제 껍데기도 빼겠죠. 자, 흑풍참 바로 사륙의 춤으로 잡아줍니다. 잡아주고 테오가 불사로 살아나니까 바로 클레미스 탄감으로 제거를 해줍니다. 자, 3라운드죠. 3라운드는 대머리로 염주공을 먼저 써줍니다. 자, 대머리로 염주공을 먼저 써서 껍데기도 까고 반감도 걸어주죠. 자, 패도 멸악권으로 일단은 오를리 나무 껍데기도 빼야겠죠. 자, 흑익 마늘 참. 이야. 자, 바로 사륙의 춤으로 오케이 찢어줍니다. 바로 이제 턴감을 시켜줘야겠죠. 이제 무타테오는 스킬 강화가 안돼있죠. 그렇게 7턴감만 시켜주시면 잡을 수 있습니다. 자, 미호가 죽었네요. 상관없습니다. 역할은 끝났으니까요. 자,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보상은 천루비. 예, 괜찮네요. 자, 이어서 29층 녹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9층은 루디, 룩, 헬레니아, 에반, 하영이 나옵니다. 자, 3라운드에 이제 헬레니아랑 에반이 반사를 들고 오기 때문에 반사 면역 영웅이 필수로 들어가야 됩니다. 자, 이제 앞줄에는 클레미스, 카론, 루시, 데머리를 사용 중입니다. 보호진영 딜로로는 미오를 사용 중이고 카론을 왜 데려가냐면은 여기 카론 자연의 숨결을 보시면은 이제 아군 전체의 1-3인 공격 데미지가 3턴간 30% 증가합니다. 추가적으로 아군 전체에게 3턴간 반사 피해에 대한 면역 효과를 부여한다고 적혀있죠. 자, 아주 이제서야 써먹어보네요, 이 영웅을. 자, 뭐 딜러 세팅은 이전과 별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자,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9층 같은 경우는 버프를 먼저 써주고 진행을 해야겠죠. 자, 섬유 줄로
피해량 증가와 마법력 120% 증가 버프를 켜줍니다. 자, 켜주고, 우선은, 사료 기침으로 피를 먼저 빼줍니다. 가급적 방추됨으로 왔으면은, 더 좋았을 건데, 자, 저렇게 활력을 써준다면, 자, 방증 버프를 먼저 켜주겠습니다. 자, 다시, 카론 버퍼로, 데미지 증가. 자, 다시 사료 기춤으로. 자, 이제, 귓방망이로 잡아줍니다. 자, 이렇게 멍 때리고 있는데, 자, 다시 사료 기춤으로. 자, 1라운드를 마무리해줍니다. 자, 이제 2라운드는, 굳이 뭐 1라운드에서 파마 염주공을 안 썼는데, 자, 우선 1라, 2라운드 같은 경우는, 반각 디버프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자, 써주심이 좋습니다. 현재 이 조합으로는 방어 감소가 없기 때문에, 자, 파마 염주공으로 방어력 감소. 자, 여기서 이제 평타로 시간 조금 끌어주면서 다시 사료 기춤으로. 오케이. 자, 다시 귀싸닥으로 루디를 잡아줍니다. 자, 다시 사료 기춤. 제일 성가신 놈이 비꼈네요. 자, 도발을 켜면은 턴감을 시켜주고, 그리고 가급적 3라운드를 넘어가실 때는 이 자연의 숨결 이 버프는 꾸준히 유지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거 유지 안하고 3라운드 가시면은 반사에 훅 갑니다. 자, 교만 일격으로 마무리를 지어야겠네요. 교만 일격으로 마무리를 지어줍니다. 자, 그리고 3라운드는 이제 헬레니아가 있죠. 헬레니아가 있어서 이 파마 염주공이 감소 이제 디버프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5인기 데미지가 많이 감소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 이제 헬레니아를 빨리 따주셔야 진행하실 때 편합니다. 자, 바로 절망의 비명. 자, 균형의 방패. 자, 바로 사료기춤으로. 오케이. 이러면 헬레니아가 잡히겠죠. 자, 이제 이러면은 5인 데미지가, 5인 스킬 데미지가 아주 제대로 들어갈 것입니다. 자, 우선은 룩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5인 데미지 스킬 2턴간 저항이 있죠. 자, 그래서 턴감을 해줍니다. 자, 이어서는 바로 귓방맹이로 황천길을 보내줍니다. 아주 운도 좋게 방준을 켜지 않았네요, 루디가. 자, 에반이 아주 열심히 일을 하고 있네요. 너는 뭐 피치하고도 상관없어. 와, 뭐 이렇게 들어가지? 자, 뭐 이렇게 하나하나 요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아, 이제 피를 치우네요. 좀 각성기 날라오는데? 자, 데미지 일단은 반사를 다시 주고. 자, 가급적 평타로 좀 많이 끌어야겠죠. 자, 이거 루시 위기 상황이네요. 자, 이럴 때 버프 한번 주고. 바로 사륙의 춤. 자, 루디 반격에 1턴감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반사 안좋지게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자, 저렇게 되면은 훅 갈 뻔했죠. 자, 일단은 턴감으로 가급적 뻐개줘야겠습니다. 자, 다시 저에는 숨결로 반사 면역을 주고, 사리구 춤으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는 가급적 자연의 숨결을 최대한 유지를 해주시면서 잡으셔야 됩니다. 보상은 이것이 완전 구더기가 났구만. 자, 이어서 마지막인 30층을 도전해 보겠습니다. 30층은 델론즈, 멜키르, 부부, 플라튼, 콜트가 나옵니다. 자, 앞줄에는 바네사 멜키르, 글래미스 리 사용 중이고, 이제 딜러로는 미어를 사용 중입니다. 자, 뭐 세팅은 뭐 불사 같은 거 없이 클레미스는 사성 불사고, 자, 대머리도 장신구가 없고, 자, 미호 역시 세팅은 지금까지와 동일하게 가고 있습니다. 자, 잠재 능력도 지추 데미죠. 굳이 뭐 스마트 데미지 증가가 없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잠재 능력만 변경해 주시면 더 세겠죠. 자, 이제 여기 같은 경우도 축복이 없기 때문에 조금 27층 이후로 상당히 운을 많이 요구하는 층이 될 거라 예상이 되네요. 자, 그럼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수끼는 글래미스 버프를 먼저 켜주시면 됩니다. 자, 저렇게 기생 후레비가 이게 비친 먼저 쓸 때인데, 어쨌든 그냥 다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그냥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드메탈로 나머지 껍데기를 다 지워줍니다. 빌레게 난동. 자, 사륙의 춤으로. 자, 저렇게 플라톤한테 들어가면은, 좋은데, 뭐 이미 이게 비친 맞았을까? 뭐, 쏙 좋다고는 하긴 어렵네요. 바로 교만 일격으로. 보자, 체력이 저렇게 남았으니까 평타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선수 키를 먹고 2라운드에 넘어왔습니다. 자, 2라운드는 클레미스, 자, 3타 스킬이 3타. 자, 이걸로 껍데기를 까줍니다. 자, 멜키르 면역도 지워지겠죠. 자, 바로 패도 매력군으로. 자, 남은 껍데기도 지워줍니다. 자, 이러면 콜트가 껍데기가 하나 남았는데, 자, 이때는 자, 무시하고, 자, 사리구슘. 이게 플라톤한테 들어갔어야 되는데. 자, 심판대행. 자, 바로 교만의 일격으로. 자, 이게 빛. 자, 무시하고. 왜냐면 권능류 장신구가 없기 때문에 힐을 해줘도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자, 3라운드에 넘어왔습니다. 자, 여기서도 상당히 운을 많이 요구하는데, 저렇게 기생 호레비가 스킬을 먼저 쓰면 굉장히 난감합니다. 얜 또 쓸데없이 반격을 치네. 7월 때는 치고. 자, 금지된 실험으로 횟수제를 깎아줍니다. 델론즈를 때려야 되는데. 자, 패도 멸업권. 사륙의 춤으로.
사람 왜 이렇게 기생고래비만 때리는지 모르겠네요. 자, 교만의 일격으로 자 다시 급소공격으로 흑백합고 자 여기서 절망의 비명으로 오케이 자 미호 3호분 꼭 챙겨와야겠죠. 자 여기서 밀킬의 급소공격이나 미호의 급소공격으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야 이거 뭐 촉법류 악세 없이 도전을 해서 그런지 좀 힘들었네요 여기는. 자 보성은 굉장히 짜네요. 자 이렇게 뭐 축복류 악세 없이도 개선이 있습니다. 다만 짜증날 뿐이죠. 자 혹시라도 뭐 무탑을 깨시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그냥 편안하게 뭐 미호한테 그냥 깡 축복 한 개라도 주시고 편안하게 클리어 하셨으면 하네요. 막상 해보니까 뭐 27층이나 30층 같은 경우는 뭐 앞줄 영웅 뭐 장신구도 뭐 그렇게 좋은 거 없이 클리미스 사성불사 하나만 끼고 있는데 이렇게 해보니까 굉장히 조금 운적 요소가 많이 필요한 것 같네요.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